이스마엘의 추방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삭,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삭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면접 통과할 수 있어. 면접 통과해야지. 이때 시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라고 하는 것은요, 제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라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이 복수 형태가 아니고 단수 형태로 떠요. 단수면 이 씨가, 이 자손이, 이 후손이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 박살내신 저주와 재앙의 권세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말세지말 세대에 미련한 처녀는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 못하여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되죠. 고생 전갈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전갈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죽고 싶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전인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죠. 그들은요 자살도 못해. 자살할 수 있는 자유 의지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에요.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면 다 1차적으로 죽죠. 이거 히브리서 11장 18절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이거 보면서 미리미리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이네요.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아멘.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아니다. 면접 통과. 아니 또 왜 마스크를 또 반대로 꼈어. 제발 반대로 끼지 말아요. 파란색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앉으세요. 챙기면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그 뭐라고 할까? 더 이렇게 관심을 갖길 원하는 그 성향, 심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내가 알아서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마스크를 뒤바꾸면 어떻게 해? 밖에 그 남의 침이 다 묻으면 어떻게 하냐고. 주여, 우리 정집사님이 오시면 소독 제대로 시키시고 저 뒤에 현수막, 저 뒤에 새 마스크 있습니다. 새 마스크 끼워놓고 드려보내시면 되겠어요. 자, 18절 말씀에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말미암아 오실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약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계시죠? 저도 예전에 주일 메시지를 페이퍼로 준비했을 때
구절 이런 구절들을 전부 다 인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인쇄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니까 템포를 덜 맞추겠더라고요. 덜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구절만 적어놓고 나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템포를 좀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표현하는데 구약 말씀과 신약은 헬라어는 스펠마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뿌려진 것, 씨를 의미하고 후손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오직 한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말씀을 고루고루 맛있게 드시면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성경의 66권의 언약 속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베이츠하크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말로 이삭이고 영어로 아이삭인데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예요. 네 글자예요. 이츠하크. 어찌 보면은 이게 독일어하고도 많이 비슷해요. 독일어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고 러시아어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이 베 이삭 이삭 안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베 안에서 이삭 안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추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언약의 공동체에서 추방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생각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붙잡을 것 다른 거 없죠. 언약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부신해라 이건 아니에요. 믿지 말아야지. 반대로 너무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요, 성향이 이원론적이야. 사람을 믿지 말아라 얘기하면 오히려 불신한다니까? 불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냥 계속 뿌릴 것이고 또 놓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만화의 축복이 있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고 또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흘려보내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불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업계 다양한 관점 속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성이 자라면 자랄수록 편협한 생각들이 치유되더라고요. 근데 영성적인 부분이 덜 자란 사람일수록 굉장히 고지식해요. 아주 꼬장꼬장해. 융통성이 없어. 너무 편협해. 도 아니면 모. 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왜 도 아니면 뭐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를 선택하고 비진리를 배격하고 이거는 당연히 도 아니면 뭐가 돼야죠? 그때의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진리도 믿는 척하고 그런데 이 비진리 버리기는 힘들고 아닌 척하고 비진리 함께 가는 이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환자가 나왔습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봐요. 기독교인들이 대략 1,00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 천만 명 중에 몇 명이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 걱정을, 두려움을, 무서움을 사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합니까? 이거 정말 큰 죄악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지만 정말 큰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예배운동을 펼치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아멘하고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저것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비진리적 요소를 야금야금 맛있게 먹으면 성도들이 볼 때에,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볼 때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도요 저렇게 하시는데요, 나는 제일 걱정이 뭔지 알아요? 그나마 어느 정도 사명 가진 사람들은 이미 융통성 있게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잘못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난 제일 걱정되는 게 사명도 없고 십수년 교회 다녔지만 성령 체험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초신자도 아니에요. 약신자예요. 약한 신자들이 나는 제일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 회복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약신자들 천지에 깔렸는데.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눈치 보고 무슨 눈치 보고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런 위험 생기겠지 저런 위험 생기겠지. 미안하지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만 또 보더라고. 자, 두 번째, 브엘세바의 맹세.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1절, 33절. 21장 자, 창세기 21장 27절로 31절 어서 들어오세요. 자, 소독과 마스크 교체 신속 정확하게. 아, 승민씨 마스크를 왜 그렇게 맨날 뒤집어썼어. 아유 참말로. 그래도 이제 오늘은 얼마나 확진자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zero,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27장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니에요 저기 미안, 저거 현수막, 천 말고 현수막이라고요. 현수막 뒤에, 냉장고 위, 냉장고 위. 좋은 자리는 맨날 안 주려고 하고 아주 사랑스러워. 씌워주세요. 베이비처럼 해줘야 돼. 아, 그거는 자기가 처리해야지. 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우선 31절까지. 자, 27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를 팔려고 했어요. 내 온누이에요. 자기 좀 살려고. 아, 진짜 모자란 남자 아니에요? 아니, 자기 부인을 자기 살려고 다른 남자한테 준다는 거야, 승미 씨.
말이에요? 우리 스미시도 아니라고 하잖아. 정상이 아니야.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어. 아브라함. 그런데 그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때문에 쓰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죄를 지었어. 아비멜렉에서의 자손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이죠. 이 아비멜렉 왕에게도 또 자기 와이프를 팔아요. 팔아. 작정을 했어. 자기 살려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늘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 내 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선포해야 돼. 사탄 마귀 악령들 박살내야 돼. 대가리만 우선 박살났어. 권세, 힘, 능력, 활동 완전히 제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원색적이고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 언약을 맛있게 먹어야죠. 어? 희꼬무리하게 먹으면 되겠어? 능력이 안 나타나? 영적 문제 치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알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났거든요. 쟤 아브라함 부인이야. 너 잘못하면 너 죽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자. 나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근데 내가 실수는 좀 했으니까 큰일 날 뻔했으니까 맹세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물을 팠어요. 생명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응답을 아브라함이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의 문 누구의 은혜로? 면접 통과 누구의 은혜로? 할렐루야. 확립이 잘 됐어.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리고 또 한 분. 영이신 하나님 이름이 뭐죠? 할렐루야. 박수. 이야 왕님이 잘 됐어. 기가 막혀. 지금 4년 반 동안 제가 우리 승민씨 영접시키고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고 있는데 4년 반 만에 지금 세 가지 내용 다 대답을 했어요. 오늘 기적 같은 날이야. 이따 갈 때 내가 마스크 한 장 더 줄게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우물을 파게 된 거예요. 응답을 받았잖아. 생명수 응답. 그러면서 31절에 그래서 브엘세바가 나온 거예요. 맹세 우물이다. 아비멜렉은 네 처 이제 건들지 않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물을 팠으니까 더 이상 이런 건 저런 거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겠다. 예, 서로 간에 맹세를 했어. 그리고 33절 아브라함은 베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너무나 모질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모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냐.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중심이 있냐면, 산제사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말씀을 탔어요. 기도를 했어요. 전도 선교 운동, 영성 운동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쁘시겠어.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말씀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기도해야지. 내 마음대로 전도 선교해야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래도 계속 예배 운동할 수 있고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은 너무 바쁘겠어요. 아, 매일같이 그렇게 메시지 하세요? 저는요 한편 준비하는데 2주에 걸려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분이 더 신기해. 아니 어떻게 한 편을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지? 나는 그게 더 신기하거든요. 신기하거든. 그래서 아유 제가 하나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응?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브러쉬케 그게 예배예요. 새벽 예배 들어오란 말이에요. 전화 끊지 말고. 할렐루야. 끊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챙겨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일부터 말 들으세요. 기도해야 사탄 마귀 악령들이 제압이 된단 말이에요. 직장 되고 싶다며 면접 통과해야지. 물론 나는 그런 거 놓고 따로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지만 우리 승리치 수준 속에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기도 운동해야 된단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 순종해봐. 순종하면 응답이 있다니까. 아, 비웃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승리해봐요. 세 번째, 이 번제물 이상. 창세기 22장 9절, 마태복음 20장, 창세기 22장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번제물 이삭. 이삭은 누구를 예표했어요? 이삭이 번제물이 될 뻔했어요. 이삭의 생명을 취하고 죽이고 번제물이 될 뻔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 더 정확하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번제물 이삭, 이삭의 예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 생명 바치신 누구를? 할렐루야. 생명 바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생명 바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생명 바치신 분은 성령이 아니고 생명 육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2장 22장 9절로 10절 잘 들으시면 돼요. 9절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제가 알기로는 하란에서 출발한 시간이 나이가 75살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에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때 이삭 나이, 출산 나이가 25살 정도 돼요. 10대도 아니에요. 뭐 15살만 너무 힘이 있지. 이 할아버지 이겨먹지.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대략 125살 정도 됐을 때예요. 125살 할아버지 맞죠? 상 할아버지죠? 그렇죠. 상 할아버지였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도 순종했죠. 독생, 약속의 자손 이삭을 또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그동안 영적 문제가 깊이 치유됐어요. 불신앙이 많이 박살났어요. 언약적 확신 속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원리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순종의 응답을 누렸어요. 더군다나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이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를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번제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으니까 뭐 지금은 그런 역사 없습니다. 번제물이 필요 없어요. 뭐 이상하게 깨달은 사람, 이 이단은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상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다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 비정상의 농도가 너무 진한 사람들, 아니 이삭이 번제물이 됐다고
설령 그런 사람도 없겠죠? 아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구약시대에 무당, 귀신 접한 사람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간음했던 사람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였고, 지금 이 시대는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누리고 영적 문제에 치유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언약화, 현장화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거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또 종종 있어.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죠. 무당을 쳐서 죽였어요. 몇 년 전에.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죠.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붙어 있어봐.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 자, 9절 말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흉내낸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하니 이 의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능동적으로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부활을 시키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든 하시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영성이 깊어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전에, 이삭 낳기 전에, 최소 25년 전, 그때 수준은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라를 가나안 땅에서도 팔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20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깊고 영성이 넓고 영성의 세계가 길고 높을수록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뭐에 막 잡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쁜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싸구려 해요. 선물 받은 건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5만원도 안 돼. 이런 거에 시험 들어. 본질이 아닌 것에. 아니, 목사님 왜 예배 드릴 때 넥타이도 안 차요? 이런 거에 속으면 돼요. 이런 거에. 이게 사탄 밥입니다. 나 그래도 많이 뭐 오늘은 특별히 또 그 이 면바지를 다 빨아서 양복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난 평상시에 양복 잘 안 입잖아요. 아니, 강단에 그 거룩한 곳에, 강단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거룩해요.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 어? 아, 옷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비싼 거 당연히 너무 이게 파자마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겠지. 이런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승씨 오늘은 거꾸로 안 입었네. 잘했어요. 응? 늘 뒷주머니가 앞으로 오더만. 너무 사랑스러워. 내 승씨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왜 몰라. 사랑하니까 맨날 전화를 주잖아. 내가 전화 맨날 받아주고. 어? 사랑하지 않으면 전화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아. 그런 거 해주는 거지. 사랑을 표현해야지. 어? 영성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운동을 펼쳐야 돼. 그래야 영적 문제가 깊이 치유되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실체, 실제를 이삭이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샘물의 근원을 쟁취하잖아요. 100배의 응답을 쟁취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나요? 그만큼 내가 언약화가 돼봐요.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 돼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봐요.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메시지 의지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 언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언약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배의 근원. 얼마나 존귀한 응답이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세배의 근원의 응답을 누렸죠. 메시아 운동,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펼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왜 저는 왜 직장이 안 되고 면접에서 왜 다시 오지 마세요? 왜 통보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불평스러워, 불만스러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언약과 현장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유가 있어야 문이 열려. 왜냐하면 스미신을 나를 통해서 영접이 됐기 때문에 이 영성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헐렁헐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래서 사탄 마귀 악녀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박살을 내야 돼. 두 번째, 창세기 22장 23절. 창세기 22장 23절.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이삭이 만 40세예요. 저 아직 생일 안 지났거든. 만 39세예요. 6월이 되면 만 40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저는 샘의 근원의 응답, 이삭의 응답을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놓고 기도하는데 천만의 어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세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 짓는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아, 천만의 어미 만나게 해주셔야죠.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독수 공방 혼자 살기 힘들어. 외로워. 승민 씨 외롭지? 외로워요. 승민 씨는 교회 붙어 있어, 그냥. 예배에 붙어 있으면 돼. 지금 혼자 연매하기도 힘들잖아.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이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해 놓으셨어요. 결국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이에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촌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고,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델, 부델의 리브가니까 한 5촌 되겠네. 예.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형제 하나 둘, 나홀, 그 다음에 부두엘 사촌, 그 다음에 리브가 5촌 맞네요. 아무튼 5촌 조카하고 같이 결혼했지요. 이미 리브가가 나왔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 나타났죠. 24장 15절, 창세기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 24장 초반절에 수많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따로 독학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삭은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죠. 그때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가 대략 뭐 저기 만주의 하얼빈에서 서울 그 거리예요. 그 옛날 얼마나 멀겠어요. 믿음도 좋아. 믿음으로 왔던 거야. 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바닥이면 바닥 인생을 만나. 응? 그러니까 믿음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척 말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델의 족보가 이미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던 창세기 24장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죠.
근데 이삭은 멋있게 뭐 했는 줄 알아요? 깊은 묵상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명 감당할 아름답고 복된 가정, 교회가 세워졌죠. 믿음의 은사를 누리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삭의 응답, 샘의 거론의 축복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을 주머니 아버지 그동안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 너희도 아버지의 손을 주머니 아버지 반성하라 주시옵소서. 오늘의 신앙의 계획을 발견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 너희도 아버지의 손을 영국의 손을 가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국의 손을 처음하신 그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의 시여 신명주의 영과 오래신 불설의 여주머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 너희도 아버지의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와 너희도 말씀들 아버지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아버지의 주머니 신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우리 가운데 주머니 나타나 주시도록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불같이 바라만 지옥체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우리의 남의 신들 감사를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주시도록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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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년 영광 찬송한 전기도를 신는 성령의 삶을 내주도록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살아나가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에 아버지의 세월이 영적 문제가 온들의 의리수 말미암아 치유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언약 정하신 성령에서 승리하시도록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말씀대로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말씀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늘 겸손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하시도록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하나님의 시야 기도 없도이 일어나시도록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하나님의 시야 열망이 목마디 어떻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 아버지 정치 경제 사이 문화의 종교 말씨의 목적 대하세요. 믿음을 위해 모든 열을 시험과 하나님의 시어리의 모든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속도에 당해 주시옵시고 생명들을 지도록 천명의 여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기 것을 이성이 바로 아버지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와 되는 응답 부르시도록 성령의 주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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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영광 찬송과 존경하라 주시옵소서. 기도 오니 성령이 불러서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역사하라 주시옵소서. 기도 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주머니 아버지 말씀하라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된 여름의 시로 아버지의 신의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모든 조치사상 우상스에게 저주의 신을 샷한 마귀와 명경의 신의 신뢰가 응겨짐승의 영혼의 신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도록 성령의 불안지를 발살라지어라 결박받으며 깨주고 박살라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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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시험들아지어 불꽃에 떨어져 무시살라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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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지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주만의 역사에 하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도 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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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안을 쓸어다가 주시옵소서. 여기도 없나이다 늘 감사하고 저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2번 찬양합시다. 주의 크신 사랑을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되 주의 걸어가심 스미시 주의 걸음가심 새 떠날 때 주의 크신 사랑들길래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되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삶을 떠난 주께 경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명한 제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볼 수 있습니다. 경배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의 종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동 아랍 러시아권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무한대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복으로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